오늘 찾아온 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곳에 나나인 부부가 살고 있다는데요. 때마침 정원에 나와 있는 부부. 오늘은 상을 닦는 날인데요. 심혈을 기울여 꼼꼼히 닦던 그때 안에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한낮의 추격전. 자주 해보시던 느낌이 아닌데요? 날 좋은 날에는 이렇게 물벼락을 맞고 갑니다. 한 번씩 가끔 그래요. 청소할 때마다. 윤지영, 이동아 부부입니다. 예쁘대. 하나 여기 여기 있어. 됐다. 운동은 깨끗한 거지. 아니, 안에서 보면 정원이 깨끗하게 보이게 닦아야지. 세로로 긴 게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피습창이라고 안에서 외부로의 정원의 꽃을 본다든가 그때 참 보기 좋아요. 사계절 내내 풍경이 변하는 액자랍니다. 그리고 통유리로 하게 되면은 여기 내부 인테리어를 또 전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풍이 나게끔 그런 이미지 연출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게 오래전부터 아내가 바라던 디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와. 그럼 나나랜드 구경 좀 해볼까요? 시골생활 4년차 남편 이동아입니다. 부인 윤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나나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이 빙풍처럼 둘러싸있고 사계절 정말 산세가 아름다운 곳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스창이라든지 또 귀와 그리고 문 유럽 스타일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평소 여행을 많이 한 부부. 우연히 마주한 유럽풍 집에 반해 나나랜드를 지었답니다. 저희 집 내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집 내부는 어떨지? 부부의 취향을 담아 아기자기한데요. 이거는 빛난로인데요. 이 지방이 겨울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를 이렇게 데울 수 있는 것은 난로만큼은 좋은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어요. 난방비는 많이 절약됩니다. 기차한 모양 같아요. 3만원에서 4만원? 비용과 성능 면에서 모두 만점이랍니다. 이게 다 뭐예요? 눈 돌리는 곳마다 있는 이것은? 이게 접시인데. 여기는 제 영역이 아니고 와이프 영역입니다. 써도 되고 또 걸어도 되고 하는 접시라서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릇 모으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 아내. 이 접시의 공통점이 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작별로 날짜와 연도가 다 있고요. 아버지도 접시들 잘 하시네요. 와이프한테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접시. 아내의 취향이 담긴 주방. 와, 예쁘다. 제가 이제 상부장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없애달라 이래서 없애고 접시로 이렇게 액자를 해서 걸어놨거든요. 저희 아파트 때보다는 싱크대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요리하고 예쁜 그릇에 담는 걸 좋아해 남편이 특별히 맞춤 서비스를 해줬다고요? 직하니 좋네요. 예,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덤. 이제 저희 정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정원은 꽃밭으로 꾸몄습니다. 저희 집에 장미랑 클레마티스랑 또 수국이랑 국화랑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국만 저희가 한 80종류? 예, 그리고 장미가 한 40종류? 도심에서 못했던 취미를 마음껏 즐기는 건데요. 부럽네요. 예전에는 꽃도 못 키우게 했어요. 꽃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근데 막 처음에 정신을 하나도 없더라고요. 꽃이 보기는 좋은데 뭐 꽃잎이 떨어진다든가 가을이 돼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은 벌레도 생기고 보기도 지저분해 보이고 아 그래서 꽃을 싫었는데 아 지금 많이 바뀌었죠. 로맨티스트가 된 것도 달라진 점. 아 이건 저희 남편이 만든 연못입니다.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예, 예. 제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예, 하트 모양이 됐어요. 사랑을 담은 연못은 물론이고요. 아내를 위한 작은 쉼터까지 만들었다고요. 바닥을 기초로 이제 나무를 깔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이제 비 맞지 말라고 폴리카보네트를 세우고 밑에는 이제 발을 쳐서 이제 그늘을 만드는 거죠. 직접 그리고 이제 집이 흰색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무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언제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답니다. 뒷마당에 자리한 텃밭도 모두 금손 남편 작품인데요. 특별한 자재를 깔아 잡초를 뽑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다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 이거 만들고 나면 말입니다. 그날 들을 때 반찬이 다릅니다. 아, 반찬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나나랜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내의 취향을 예쁘게 만들어준 남편의 손길이 돋보이는 나나랜드였네요. 그렇다면 부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와이프가 저를 비롯해서 이제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챙기느라고 목디스크가 와서 병원에서 이제 큰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한 모습을 보고 내가 과거에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게 마음에 찐한 게 참 속으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뭐 그러던 중에 이제 와이프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을 지었어요. 반평생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부부. 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이곳 나나랜드를 마련했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뭐 아기처럼 이렇게 물도 다 떠다 주고, 예, 설거지도 해주는 적이 별로 없고 이랬었는데, 큰아들이셨군요. 예, 여기 오고는 정말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예, 좋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늙었기 때문에. 햇볕이 쨍쨍한 오후, 날이 좋아서일까요? 한가로운 일상도 잠깐입니다. 여보! 왜? 네. 오늘 그날이야, 그날! 그날이구나. 어머님, 그날이 뭐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울상이 되셨어요? 천둥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한몽의 그날. 아이고, 올 것이 왔습니다. 아니, 이 예쁜 집에서 왜 낙몽이죠? 무슨 날일까요? 3개월마다 부부가 꼭 하는 일. 바로 접시 닦기인데요. 아이고, 이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수가 언뜻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대체 몇 개예요? 야. 제가 120개까지는 살렸는데 더 이상은 끝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알았어요. 그거는 그럼 제가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셀프 노동에 나섰습니다. 아하. 280개. 맞네. 대단하네. 아내에겐 접시 이상의 의미. 저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취미나 뭐 다른 거는 없어요. 없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음식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시키면 툴툴거려도 막상 시작하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남편. 이러니 부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슬슬 출출해질 시간. 물 좀 준비해줘요.
점심 준비를 위해 특별 임무까지 맡은 남편. 오늘 메뉴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어머니? 이게 몽골식 바베큐예요. 몽골식 바베큐? 네. 그런 것도 있나? 밑에 숯을 넣고 위에 맥반석 돌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걸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훈제가 되는 거예요? 훈제가 되죠. 기름기는 빼고 육향은 살린 특별 조리법. 이게 또 나나랜드에서니까 가능한 음식이고요. 또 다른 메뉴 개발에 나선 아내인데요. 접시 닦기를 도와준 남편을 위해 피자를 만들어 볼 참이랍니다. 맛과 건강을 생각해 특별한 재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왜? 뭔가 했더니 멸치인가요? 이거 멸치예요. 멸치볶음인 거야. 어? 멸치를 피자에 넣어요? 네, 피자에 넣어요. 멸치 피자인가요? 이탈리아에 엔초비 피자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념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요리에 있어서 늘 과감한 아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식인가요?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걸 또 좋아라 하다 보니까 TV에서도 본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른 집에서 잘 안 해먹는 새우 감바스도 해먹고요. 단호박 치즈구이. 예,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먹습니다. 하루는 텃밭에서 채취한 재료로 토핑을 올리기도 하고 또 하루는 채취해둔 나물을 볶아 토핑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그 맛이 의외로 괜찮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한번 볶아. 아, 색깔 좋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싸한데요. 와. 그런데 이게 안 익었어요? 많이 안 익었어. 이게 생인데. 자기야, 그냥 숯불에 우리 구워 먹자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응, 구워 먹자. 그게 맞아. 그래도 오늘은? 기름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초벌이 된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법. 과정은 좀 어설플지 몰라도 맛만 좋으면 그만이죠. 그럼요. 진짜 맛있겠네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호. 그렇게 차려진 한 상. 모양만큼 맛도 궁금한데요. 남편의 평가는? 처음 시험은 잘한 거고. 비록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성공하면 돼. 보잉? 근데 맛있어요. 그럼 맛있네. 육즙이 싹 빠지는 게. 아내의 도전 정신 덕분에 새로운 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 뭘 해줘도 잘 먹는 남편. 이야, 먹기 아깝다. 나는 이제 멸치 올라가서 멸치 맛이 너무 진한 거 아닌 건데. 맛있게 먹었어. 나다. 솔직히 고기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 피자는 100점 만점에 90점. 감사합니다. 오우, 별 말씀을요. 만든다고 고생했어요. 궁합이라서 좋은 점 많나요? 의외로 이 호흡이 잘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서로 뭐 삐지기도 하지만은 뭐 하루만 지나면 다 풀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한 10분을 안 넘기는 것 같은데요. 누가 하루가 본인이 하루가 걸리나. 저는 음식에서 밥 먹자 하면 끝이에요. 쌓인 감정은 그때그때 말끔하게 풀어내는 것. 오랜 부부 생활의 노하우랍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금방 풀리죠. 아직 쌀쌀한 시골의 밤. 모닥불을 피우며 여유로운 밤을 준비하는 남편. 여보, 예. 우리 차 한잔 해요. 아우, 좋지. 아. 가만히 앉아 풀리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 아, 좋다. 좋죠. 과거에도 좋았으나 과거에는 그걸 표현을 안 하고 싶고 왜? 이야기할 주제가 없어서. 표현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거. 수 있지. 좋아진 거지. 뭐. 그럼 옛날 기억을 한번 살려가지고
잔디밭에서 스텝 한번 발라놓고. 스텝 한번 발라놓고. 보여주세요. 아하, 이 스텝. 오래전 즐거웠던 추억을 꺼내며 장난치는 남편. 이거 무슨 스텝이에요? 글쎄요. 유로 스텝인가요?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 시절 그때로 함께 돌아갈 서로가 있어서겠죠. 그렇게 부부는 오늘 더 웃으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해가 갈수록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다 틀려요.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기 놀이터지. 아, 놀이터다. 제가 꿈에 그리던 집. 꿈에 그리던 자연 속의 집. 이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